이렇게 지팡이는 단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플랫 지팡이로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데. 혹시 사람들은 풀로 만든 지팡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풀로 만든 지팡이를 아세요? 네, 모르는데. 아,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없는데. 어, 그 저기 그 명화주로 만든 그 지팡이가 아닌가? 명화주래요, 명화주. 그러게 친구들, 드디어 힌트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명화주로 만든 지팡이?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 경상북도 문경으로 출동! 그러게 친구들, 제가 이 풀로 만든 지팡이를 찾기 위해서 이 멀리 문경까지 왔는데요. 아, 과연 풀로 만든 지팡이 있을까요? 자, 어디 한번 지팡이로 만들 만한 풀을 찾아볼까요? 이 풀 저 풀 다 뜯어보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아무리 찾아봐도 힘없고 작은 풀들 뿐. 지팡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러게 친구들, 도대체 풀로 만든 지팡이는 어디 있는 거냐고요. 아, 어디지? 어, 저기 저기 쌤 선생님 계세요. 저분한테 가서 여쭤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지금 풀로 만든 지팡이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풀로 만든 지팡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풀로 만드는 지팡이, 내가 그 풀로 그 지팡이를 만드는데 잘 알려. 정말 풀로 지팡이를 만들 수 있나요? 진짜요? 예, 잘 찾아오셨네요. 드디어 찾았어요. 예, 잘 찾아오셨어요. 네. 예, 한번 저리 가보시죠. 네네. 예. 드디어 풀로 만든 지팡이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그 명화주라는 풀이에요. 이게. 네? 지팡이를 만들고 하는 그 명화주라는 풀이에요. 는장이라고도 불리는 명화주는 한해살이 풀로 어른의 키를 훌쩍 넘어 2m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나무 같아 보이죠? 명화주는 생즙을 내어 일사병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 약으로 쓰기도 하고 어린 잎은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한대요. 아, 근데 선생님, 이게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를 해야 하나요? 아, 이것을 이 밑에 이 뿌리 부위를 캐가지고 지금은 여기 이제 반듯하지만 키울 때 이제 이걸 이렇게 굽게 키워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뽑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이래 되죠. 요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지팡이는 단장, 없는 지팡이는 행장이라고 해요. 자, 이제 명화주 지팡이를 만들러 가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뽑아온 명화주를 어떻게 지팡이로 만드나요? 예, 이리 뽑아가지고 와서요. 네. 큰 솥에다가 넣고 푹 삶아야 돼요. 우와, 그러면 이걸 명화주를 삶으면 애가 이렇게 시들고 흐물흐물해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절대 흐물흐물해지지를 않고 껍질만 싹 벗겨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탈피가 이제 하도록 이제 수압으로 탈피를 해서 근을, 네. 엄근을 해가지고 서서히 해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말려야 돼요. 지팡이로 쓸만한 길이로 자른 명화주는 삶고 껍질을 벗겨내 말리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만 나무처럼 단단해진다고 해요. 이걸 일곱 번을 이제 더 칠을 해야지 청예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청 뭐요? 청여장이에요. 청여장이요? 네. 아, 그러면 이렇게 풀로 만든 지팡이의 이름이 청여장이었던 거네요? 예, 그렇죠. 풀로 만든 지팡이의 이름은 바로 청여장이었어요. 풀을 청, 명화주려, 지팡이 창. 명화주로 만든 지팡이라는 뜻이래요. 명화주는 예로부터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나쁜 기운을 막는다 하여 지팡이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해요.